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뱅에돔 낚시 제임스예요. 오늘은 어제 다음 날이고요. 일기예보에 낚시 못할 정도로 남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람이 시게 불고 있어요. 이런 날은 딱 미들헤드가 좋죠. 미들헤드. 예. 미들헤드 절벽 기어 내려가서 절벽에서 딱 붙어갖고 낚시하면 뭐 바람 하나도 뭐 바람을 하나도 못 느낄 정도로, 예, 절벽이 다 막아줄 거예요. 근데 저는 놀이터로 가고 있죠. 놀이터 가면 지금 아마 날아갈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헤드를 안 가고 놀이터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풀이에요, 풀. 풀 쓰던 습관이 있어갖고. 무슨 놀이죠? 습관이란 무섭죠. 생각처럼 안 돼요. 뭐 노래가 중에 뭐 그런 게 있던데 뭔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네. 예. 풀 쓰던 습관 때문에 차마 미들헤드 못 가고 발골라로 왔어요. 발골라도 지금 풀이 다 녹아갖고 몇개풀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예, 열심히, 치열하게, 이민자 생활을 살고 있죠. 예, 이민 오기도 전에 그랬고, 이민 와서도 그러고, 예. 저희가 이따위 바람, 강풍에 질수 없어요. 버텨야죠. 이겨야죠. 예? 예. 바람 분다고 낚시 못 가고, 파도 친다고 낚시 못 가고, 양어장 가야죠. 굿럭. 우와. 저 양어장 어딨죠? 양어장 가야겠는데? 우와, 바다 찰랑찰랑 거리는 거 봐요. 수위는 되게 낮은데, 와, 바람이 바다를 그냥 완전히 다.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낚시는 하면 되죠, 뭐. 근데 촬영도 못할 것 같은데. 소금물이 너무 많이 튀어갖고. 예, 전화기 꺼내놓고 한 5분 있으면 그냥 전화기 사용할 것 같아요. 에이. 뭐, 왔으니까 운동 삼아 일단 4번까지는 가볼게요. 뭐,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날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굿럭. 네. 4번 왔어요. 잠깐. 절벽에 딱 붙어 있다가. 바람이 살짝 죽은 것 같으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서 겨우 4번 자리 와갖고 지금도 절벽에 딱 붙어 있어요. 가방을 메면 저기 4번 자리 끝에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 가냘픈 낚싯대가, 예, 옆에서 바람이 치면 엄청나게 힘을 받아요. 왔으니까 일단 뭐 가서 던져보고. 와, 오늘 날씨 더운데 우비 그냥 꽁꽁 쳐매고 가야겠네. 그냥 비가 옆으로 오네, 저기 끝에. 예. 파도가 칠 때마다 비가 돼가고 바람에 흩날려서, 아이고, 예. 큰 거는 안 오는데 그냥 계속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네. 예. 뭐, 근데 왜 오늘 물것 같지? 아, 이런 날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예, 뭐 파도가 센 것도 아니라 이건 뭐 물에 빠지긴 하겠어요. 근데 물에 빠지면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예, 이 파도에는 뭐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파도에 이제 이 바람에 참, 예, 이 바람에 갯바위에서 빠지면 물에 빠지게 되면, 예, 지발로 걸어 나와야 돼요. 아무도 못 건져줘요. 오늘 바람이 얼마나 부나 일기예보를 한번 봐야겠네. 굿럭.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저 무시무시한 데를 나가려고요. 낚싯대 피고 요 코앞에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m짜리 뭐가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 앞에까지 나가면 바람을 더 받아갖고 낚싯대가 더 많이 휘어져 있을 거예요. 와, 오늘은 그냥, 예, 무사히 테니스 엘보를 지켜내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갑자기, 예,
용기와 무모한 도전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고기를 잡으면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빵 때리면 아무 생각 없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야, 오늘. 근데 왠지 뭐 잡힐 것 같은데 자꾸. 바람을, 그래도 바람이 옆바람이라, 제가 저 끝에서 이쪽 왼쪽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살짝 뒷바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낚싯대는 일로 들고 있어야 돼요. 낚싯대를 일로 못 들어요. 결국에는 낚싯대가 힘을 다 받는데, 바람을. 아, 몰라요. 일단 저 앞에 나가볼게요. 굿럭! 네, 그냥저냥 낚시는 할만한데, 수율이 커지네. 수율이 살짝만 커져도 바람이 워낙 세니까 쫙쫙 넘어오는데, 지금이 밀물이야? 썰물이야? 물이 많이 넘어오네, 불안하게. 네. 집에 가는 일이 걱정이 될 정도로 물이 빵빵 올라오고 있어요. 또 뒤로 나오니까 또 갑자기 죽었네. 아휴, 낚싯대 쓰러졌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무모한 놈이 돼가고 있어요. 언능 한 마리 잡아서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굴락. 와, 이 와중에도 저 배는 뭐냐, 정체가. 저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이네. 굴락. 지금 풀을 딸 수 있을려나? 풀을 좀 어떻게 따봐갖고 2번으로 가야겠어요. 자꾸 이 뭐 채비 정렬이 안 돼요. 갯바위 위로 자꾸 올라와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낚시를 하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또 그냥 무슨 나 혼자 자문자답하기를 또 멀뚱멀뚱 기다리고 계시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답은 안 가르쳐줄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낚시를 하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정답자가 있을래라. 아무튼 풀을 따갖고 2번 자리로 일단 갈게요. 여기 2.5분 가는 길, 저 위험한 구간이, 이게 물 수위가 높아지는 건지 반전지 만전지 하여튼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티가 갯바위로 올라와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철수해야지. 이 바람을 가르고 뭐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굿락. 오늘 낚시를 정리합니다. 바깥쪽 4번 자리에서 목숨 걸고 했는데 수엘이 너무 이상해져 갖고 위험해서 30분 낚시하고 홀딱 젖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자리 와, 2번이네 1번 자리 와갖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있었어요. 낚시를 한 건지 뭐 한 건지 정확히 말하자면 우비 말리려고 왔어요. 햇볕 쪄갖고 우비를 다 말렸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어요. 겨우 말린 우비 또 소나기 맞아갖고 적기 전에 언능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완벽한 날이었어요. 네,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챔질도 없이 그러고 그냥 가요. 몇 개월 전 같았으면 요 1번 자리에서 저녁 피딩 타임 때 그냥 눈에 부르키고 그냥 블랙이라도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뭐 마치 정신승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블랙 한 마리 잡으면 더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깔끔하게 언능 소나기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See ya!